네, 대기업이 아니어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고용 환경, 합리적인 임금, 높은 성장 가능성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작지만 강한 기업, 즉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 시장의 알짜배기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고요. 네. 네, 오늘도 숨은 진주를 찾아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 양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신미양가에서 미아구 뭐 그게 빠져있는데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거? 처음 뵙는 분들마다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냥 시작은 같이 가겠습니다. 네. 네. 제인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봄이 왔어요. 네. 네. 왜 저한테 봐요? 요즘 어떻게 네. 지내고 계세요? 맞습니다. 오늘 네. 오는 길에도 정말 날씨가 너무 좋고 봄 기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는 일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이제 학교에도 봄이 이렇게 쫙 찾아왔습니다. 꽃도 네. 좀 많이 피고요. 근데 이 공채가 이 봄 기운과 함께 원래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친구들 도와주려고 열심히 공채 준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공채 시즌에 맞춰서 오늘 또 최고의 신의 직장을 갖고 오셨을 텐데 오늘 소개해 줄 기업은 어딘가요? 네, 이제 오늘은 기업 소개 전에 간단하게 퀴즈를 좀 오랜만에 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반도체 디바이스의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예. 반도체 하면 이 D램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 D램의 D는 어떤 알파벳의 이제 약자일까요? 보기를 좀 드릴게요. 1번 역동적인 다이나믹, 2번 다양한 다이버스, 예. 3번 내구성이 있는 듀얼러블. 몇 번일까요? 전 1번 같은데요, 1번? 저는 3번으로 봤어요. 3번. 네, 근데 뭐 1번. 억지로 틀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1번으로 잡으더라고요. 아니, 네? 어제 대본을 봤는데 뭐야? 혼자 풀어봤거든요. 네. 근데 전 3번으로 했는데 답이 1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1번 같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본 거 아니에요? 저는 D램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의미가 앞에 A, B, C, D 그걸 구분해 놓는 줄 알았어요, 사실. D가 뭐 다이내믹 이렇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답은 1번 바로 이 다이나믹이었는데요. 네. 이 D램은 다이나믹 랜덤 XX 메모리, 즉 이제 동적 메모리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예. 이 램은 정보를 기록하고 읽고 수정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요. 이 전원을 공급하는 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는 S램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소멸되는 D램으로 이제 구별된다고 합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런 D램의 테스트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기업인 유니테스트입니다. 네. D램을 테스트해서 기업 이름도 그게 주 종목이라서 유니테스트라는 그런 테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갔나 보죠? 일단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좀 예. 기억하시긴 쉬우실 것 같고요. 네. 이 사명은 독창적인의 유니크 그리고 유일한의 유니가 합쳐진 테스트 네. 솔루션을 제공해준다는 의미라고 하고요. 예. 이 그래서인지 회사의 모토가 창의와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 네. 유니 짜장의 유니랑 다른 거잖아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테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산업에 속한 하는 기업이고요. 네. 이 반도체 산업은 명실상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차, AI까지 미래의 기술은 전부 이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미래의 시장은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과 공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개발 인력들로 구성된 중견기업이라고 하고요. 네. 사원은 2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었으면 그 반도체를 점검하는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유니테스트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인 메모리 모듈 테스터 및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양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일본의 아드반테스트, 미국의 테러다인 등의 해외 업체의 장비를 주로 사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협력사인 유니테스트를 중심으로 검사 장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니테스트는 어떤 이 반도체 장비를 테스트하는 그런 걸 생산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 분야의 개발 제품은 크게 웨이퍼,
메모리, 스토리지 테스트 장비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장비로 웨이퍼 분야 2개, 메모리 분야 4개, 그리고 스토리지 분야의 2개 장비를 대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품명을 좀 봤는데 제품명이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수만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고요. 유닛 테스트의 반도체 검사 장비들은 반도체 제조, 패키징 공정이 완료된 후에 이 칩 상태에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는 최종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유닛 테스트의 자회사인 유닛 퓨전은 비메모리 검사 장비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는데 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메모리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회의할 때 이렇게 흔들었던 게 웨이퍼인가? 그거라는 말이 있었던데 뭐 다들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네. 그럼 유닛 테스트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반도체 장비 검사기도 만들고 있고요. 네. 태양광 산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매출을 보면 각 사업이 거의 50%씩 이제 매출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닛 테스트는 2009년부터 태양광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고 현재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건설 공사 사업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 사업도 하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태양광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유닛 테스트는 정부와 이 민자 사업의 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이 EPC 사업 입찰에 참여해서 인허가, 시공,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닛 테스트의 차세대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이제 단점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2019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모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효율을 공인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린 에너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인류가 종속하는 한 에너지는 끊임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산업 동안 정말 멈추지 않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보았던 것처럼 그 태양 전지 사업이라는 게 지나가다가 가정집이라도 옥상에 저렇게 검정색 판, 아파트 앞에 검정색 판 이런 게 태양 전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마 이 지방이나 가시면 더 이렇게 와 펼쳐져 있는 태양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탄소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태양광 발전인데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무공해 무제한의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점, 시설 수명이 20년 이상 된다는 이 장점이 있지만 지역별로 이제 일사량에 의존하고 초기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모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유닛 테스트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모듈은 공인 효율 14.8%로 국내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실리콘 태양광 모듈에 비해서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고 차량이나 공면의 건물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고요. 이러한 기술력은 작년 10월에 새만금 국가산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이런 협약식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유니테스트의 태양광 관련된 모듈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더 제품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겠죠? 네, 계속 개발이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유닛 테스트는 2000년에 ISO A-TECH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초반에는 웨이퍼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를 시작으로 반도체 메모리의 테스트 솔루션을 사업 방향으로 선택하고 진취적인 경영진과 기술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의 국내 최고 개발진으로 연구팀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 전체 인력의 개발 인력이
약 55%나 된다고 해요. 많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반수를 넘는다고 하고요. 이처럼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개발 역량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005년에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 대체 효과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받아서 영해의 산업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외에도 투명 경영 인증, KT 마크 획득 등 이런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허 등록이 약 15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양쌤도 이 기업을 소개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기업은 그러면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우선은 처음에 시작에서는 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규모가 반도체 설비 시장의 16%에 달하는 이제 큰 규모였지만 워낙에 반도체 장비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과 일본 위주의 큰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시장의 진입 장벽이 처음에는 좀 높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니테스트의 모토가 아까 우리 창의와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시장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철저히 창의와 도전 정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대당 수십억 원이 넘는 외국산 테스터를 새로운 개념으로 국산화해서 그 가격을 5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그 모토가 뭐라고요? 창의와 도전. 우리 PD가 이 창의. 맞습니다. 네. 창의. 여기는 창의. 그죠? 그게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런, 설명해 주시죠. 이런 가격 경쟁력이 가장 네.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테스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꼭 필요한 기능, 예를 들면 이제 불량 검출 이런 능력에만 딱 집중을 한 네. 이런 개발을 한 것이 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테스트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고 또 그만큼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매출액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작년 기준 매출액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예. 2021년 기준 1146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계 장비 업종이 약 5645개래요. 예.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는 3%에 속하는 매출을 이제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사의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고 공정전환 리드타임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매출이 전반적으로 좀 산업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좀 있었고요. 유니테스트는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7%가량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은 산업 전반에 부재가 있었지만 예. 이제 올해 좋은 이슈도 있었는데요. 예.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실시한 반도체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에서 유니테스트가 26위에 선정됐다고 하고요. 평가 요소는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시장 평가, 사회가치 활동 등으로 평가되는데 이번에는 ESG 관련 지표와 오너리스크도 같이 포함되어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희 출연하신 패널에게도 저도 배웠는데 매출액만 보지 말고 영업이익까지 같이 봐라. 이렇게 말을 네.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반도체 태양광 여기 전망이 이렇게 밝다는 거를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매출 수치겠죠? 맞습니다. 우선은 우리 매출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아까 사업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반도체와 태양광.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다소 감소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 태양광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2021년 11월에는 이제 유니테스트와 한국전력이 태양전지의 동맹을 맺어서 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슈도 있었고요. 2021년 12월엔 평택의 신공장을 준공하면서 생산 능력이 약 3배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장비 산업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매출 감소 현상이 있었지만 올해부터가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디램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 디램은 범용적으로 더블 데이터 레이트, 즉 DDR 인터페이스를 쓰는데요. 네. 이 DDR에는 끝자리에 DDR1, DDR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는데요. 네. 그래서 이 DDR 때문에 좋습니다. 뭐 DDR 아시잖아요, DDR. 다른 거. 네, 그것 때문에. 저도 머릿속을 지금 버터플라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숨기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다 비슷합니다, 생각이.
자, DDR. 네, 자, 그래서 이 뒤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네. 속도는 2배 정도 빨라지고요. 전력 소비는 20%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이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DDR4에서 DDR5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온도와 읽기 쓰기 그리고 검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유닛 테스트의 하이브리드 번인 테스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탄소 중립이다, 넷제로다 해가지고 ESG 경영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유닛 테스트를 보니까 더 미래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기업 분석을 좀 하면서 어머 전기를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이제 한없이 생산되는 게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네. 전 세계로 데이터를 보내는 시스템을 이 서버라고 하는데 네. 이 서버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 세계의 전력 사용량의 1%를 오롯이 사용하고 있대요. 이제 그만큼 전력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이런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저전력 제품을 쓰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 전 세계 서버용 DRAM을 DDR4 대신 DDR5로 이제 교체할 경우에 1년에 1테라와트의 전력량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해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강북구에서 사용한 전 체 전력 소비량보다도 훨씬 또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유닛 테스트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역사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유닛 테스트는 2000년에 설립을 했고요. 예. 올해로 이제 23년이나 되는 기업입니다. 예. 수상 기록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000년 ISO A테크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고요. 2002년 지금의 유닛 테스트로 상호를 변경하고 벤처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4년엔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성장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고요. 2006년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대상 및 경기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에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3천만 불 수춘탑을 수상하고 2012년 글로벌 IT CEO상을 수상, 그 같은 해에 미국 법인을 설립합니다. 2013년부터 특허 기술상인 충무공상을 수상,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네. 2016년 중국 사무소를 개소합니다. 이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 월드클래스 300 선정,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수상을 하였고요. 왜 이렇게 많이 상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엄청난데.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뺀 거예요. 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네. 좀 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2021년인 작년에는 평택에 공장을 준공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직장에서 어떤 인재들이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유닛 테스트의 인재상 크게 네 가지인데요. 네. 창의적인 인재, 도전적 인재, 전문 인재, 글로벌 인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회사의 모토가 이제 창의와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재상 또한 이 창의와 도전을 기반으로 좀 세워져 있고요. 그 창의 외에 엄청나네요. 오늘 PD님 예. 기가 좀 아프시겠어.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 그 외에 전문적인 글로벌 인재를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유닛 테스트는 국내 용인, 이천, 평택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고요. 해외에는 미국, 중국, 대만 등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더 훨씬 높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 글로벌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예. 제가 채용 정보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중국어나 일본어 우대가 되는 조건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희망 직무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글로벌 역량을 체크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또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연봉은 공개가 됐나요? 연봉이 꽤 많은데요. 예.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에 의하면 2022년 1월 예. 기준에서 유닛 테스트의 예상 평균 연봉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연봉은 애매한 게 신입사원 연봉 말하면 딱 알겠는데 평균이면 그 간부까지 평균 낸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연봉이? 평균으로 보면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데요. 예. 신입 기준으로 보면 4천 초반 정도. 근데 이게 또 개발직이냐 뭐 행정직이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4천 초반 정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봉만큼 또 중요한 게 복지잖아요. 네. 복지는 어떤가요? 정말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서 업무 의욕이 불끈 섞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인 사람 더 쏟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보다 불끈. 아, 예, 예, 예. 자, 사람인 리뷰에 따르면 네. 83.3%의 직원은 연 2회에서 3회 가량 이 성과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예. 네.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선택적 근무를 통해서 워라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임직원의 자녀들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요. 네. 또한 대출 지원도 되고 있는데 요즘 대출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맞습니다. 네. 무이자로 회사에서 대출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서 주택 자금으로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지급 그리고 사후회 차원으로 당연히 이런 부분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해마다 우수사원을 포상하고 있고요. 장기 근속자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출퇴근이 힘든 직원에게는 회사 앞에 기숙사를 제공하고요. 소노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직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종합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삼시세끼와 이제 효사랑 수당이라는 저녁 제도도 용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휴식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마 의자와 무인 판매대 등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휴식 시간에 피로도 풀고 당 충전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내 동호회도 운영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있는데 엄청 많네요. 맞습니다. 좀 네. 어떤 복지가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떤 복지? 웃지 마시고 해. 아 저요? 네. 저는 이거 안마 의자랑 종합검진 건강검진. 네. 아니 좀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니까. 그리고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거 종합적으로. 네. 지금 피곤한 거 말고 제가 평소에. 아 평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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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게 저는. 모든 많은 사람이 출근할 때 출근하는 것과 퇴근 시간에 몰려서 퇴근하는 거, 점심 시간에 같이 이렇게 우르르 나가 점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선택적 근무가 저는 완전 끌립니다. 네. 딱. 저도 마찬가지로 딱. 아, 저도 이 선택적 근무가 제일 마음에 네. 좀 드는데요. 실제 제가 현직자 리뷰를 좀 봤을 때에도 네. 출근이 좀 자유로운 편인가라는 질문에 100% 그렇다라고 답변을 조금 했고요. 연차를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것도 100% 그렇다라고 답변을 좀 했고 보네요. 맞습니다. 캐주얼 복장 및 복장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냐 하는 질문에도 100% 그렇다라는 답변을 좀 봤습니다. 예. 제가 이 크레딧잡에 의한 현직자 리뷰를 좀 보면서 네. 진짜 신의 직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사장님이 신사적이다. 그리고 대표님 평가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맞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다 이런 공통된 글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에도 선장이 잘 끌어줘야 되는 것처럼 회사에도 CE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닛 테스트는 존경받는 CEO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반도체 기업이라서 그런지 뭔가 딱딱할 것 같은데 굉장히 분위기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채용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채용 정보를 좀 보면요. 예. 220명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밖에 없는 것을 제가 전자공시에서 좀 확인을 했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고용 환경, 높은 임금, 좋은 복지가 우리 신의 직장의 3대장이잖아요. 예. 저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정규직으로 4건의 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출납 자금 및 회계 결산, 정부과제 관리, 태양전지 연구 이렇게 네 가지이고요. 이 중에서 신입이 지원 가능한 분야가 출납자금 및 회계 결산입니다. 학력 제한이 초대졸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자 중에서도 3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죠? 네, 채용 절차는 서류, 면접, 그리고 인적성 검사 최종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네. 이 실무 면접에서 개인의 핵심 가치와 직무 역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